안녕하세요. 기초과학 체험전에서 나만의 가드링, 테라리움 만들기를 맡게 된 울둥구리입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울둥구리는 물리와 구루터기를 합친 말로 과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물리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을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구루터기처럼 나무는 잘려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이러한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하여서 실험에 대한 즐거움과 과학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수 있는 기쁨 등을 주어 대중들이 과학을 더 쉽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먼저 체험 목적입니다. 체험 목적은 핀란드시아 이온난사의 생태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실내 가드링 테라리움을 만들어 기를 수 있다입니다. 체험 재료입니다. 먼저 행잉볼, 칼라보레와 자갈, 메타세콰이어 솔방울, 스칸디아모스, 그리고 이온난사, 마지막으로 거치대입니다. 체험 순서 및 방법입니다. 1단계. 행잉볼 안에 칼라 자갈과 칼라 모래,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솔방울을 넣고 그 위에 이온난사를 놓습니다. 순서 2번입니다. 행잉볼에 있는 이온난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스칸디아모스로 꾸며줍니다. 순서 3번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행잉볼에 칼라 자갈, 나무 솔방울, 이끼 등으로 깔거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다시 한번 꾸며줘도 되고, 행잉볼에 유성 매직으로 캘라그래피를 꾸며줍니다. 순서 4번. 거치대에 만들어진 행잉볼을 걸어줍니다. 다 완성된 작품입니다. 오늘 체험에 들어간 과학적 원리입니다. 에어플랜트라고도 불리는 핀란드시아 이온난사는 착생식물로서 통상적으로 나무 둥지에서 자라며 밝은 그늘에서 성장합니다. 뿌리가 있으나 오로지 착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모두 잘라내어도 상관이 없으며 뿌리를 영양 흡수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 기생식물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에어플랜트라고도 불리는 핀란드시아 이온난사는 다음 중 어떤 종류의 식물일까요? 1번 원예식물, 2번 다육식물, 3번 관엽식물, 4번 착생식물, 5번 기생식물. 정답은 4번 착생식물입니다. 감사합니다.